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에 제주 지역의 낮 기온이 무려 37.3도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의 기록이었는데 실제 제주도의 폭염일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일수는 체감온도와는 별도로 실제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요. 1970년대 평균 폭염일수가 2.11이었던 곳과 비교하면 2010년대에는 5.71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폭염일수가 9.3일이나 됐고요. 온열질환자 수는 93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인구당 온열질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 수를 보면 제주 지역은 13.7명, 전국은 4.8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폭염 위험 수준을 색깔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 단계는 취약 대상을 기준으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단계고요. 주의 단계부터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 단계는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고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온열질환 증세가 보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위험 단계는 해당 지역 대부분에서 극심한 피해가 있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으로 온열질환이나 열사병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폭염 영향 예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폭염 위험 수준은 어떤지 볼까요? 내일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은 주의 단계, 그리고 남부와 북부 중산간 지역은 관심 단계입니다. 야외 활동할 때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또 폭염으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연결선과 주변 먼지 제거에도 미리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축산 분야는 폐사 가능성이 있는 경고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주말에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와 산지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와 산지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